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산업 배수에 의한 영향이라고 해가지고 중금속이나 각종 유해물질의 특징에까지 설명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농업 활동으로 인한 영향 및 피해에 해당하는 이제 교재 페이지 58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8페이지 보시면은 농업 활동으로 인한 영향 및 피해에 첫 번째로 보시면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요. DDT라든지 PCP라든지 엔드린, DL드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얘네 농약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농약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농약 같은 것들이 파라티온이나 말라티온 이런 것들이 하천이나 해수로 유입돼서 수서 생물들이 뭐 되고 폐사가 되고 먹이 사슬 등을 통해서 인체나 동물에 농축되어 피해를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독성 물질의 농도가 높은 이런 농약 성분 같은 것들은 생체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생물 농축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그 농축이 됐다 아니면 농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는 걸 농축계수라고 하는데요. 밑에 참고 표시 해놓으시고, 니은번에 농축계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농축계수 계산하는 방법이 뭐 수중에 환경수 속에 있는 원소나 화합물의 농도 분의 수중 생물 체내의 원소나 화합물의 농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죠? 복잡하진 않고, 농축계수 계산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물이 있고, 이 물에 뭐 농약의 성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파라티온, 말라티온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파라티온 농도를 측정을 했다고 할게요. 파라티온 농도가 물 속에 약 0.2ppm이 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물에 파라티온이 얼만큼 들어가 있지라고 했더니 수중에 파라티온의 농도 0.2ppm인데 이 안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를 보고 이 물고기 안에 파라티온이 얼마만큼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봤어요. 얘 물고기 안에 0.6mg per liter가 있대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주변 환경에 0.2ppm밖에 없는데 물고기 안에는 0.6ppm 있다는 것은 주변 환경에 수중 환경에 있는 그 파라티온 농도가 물고기에 영향을 분명히 미쳤겠지만 이 물고기에 있는 그 파라티온의 농도는 계속적으로 뭐 됐다는 뜻이에요? 농축이 되어가고 있었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원래 주변 환경의 농도, 파라티온의 농도가 0.2인데 생물체 내에 있는 물고기 안에 있는 농도 0.6이니까 계산하면 3이잖아요. 그쵸? 이 값이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농축계수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아, 농축이 되었구나라는 거죠. 수중 환경의 농도가 0.2인데 물고기 안에 있는 농도가 0.1이래요. 그러면 얘는 지금까지 계속 농축된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그 경우가 크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안에 있는 농도가 생물체 내에 있는 농도가 더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농축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물 농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농축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이오 콘센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생물 농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기억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농축계수의 의미는 그 정도로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디귿번, 리을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농축성에 있는 물질은 대부분의 중금속류 농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이나 농약계 중에서도 유기염소계 농약에 해당하는 것들, 유기염소계 농약에 해당하는 것들은 농축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리을번에 보시면 물의 용해성이 큰 물질은 농축성이 어떻다? 작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용해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생체 내에 농축이 잘안 된다 그랬잖아요. 생체 내로 바깥으로 용해성이 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수용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물에 잘 녹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생물체 외부로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농축성이 작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농약의 종류라고 해서